인성이 꼬문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는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인성이 꼬문님은 오늘 엔비디아 따라가기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고 최근에 올해 들어서 뭐 가장 뜨거운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에서 엔비디아는 늘 관심의 초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도 이렇게 엔비디아에 추종하는 엔비디아와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매수하면서 좀 따라가기 해보면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요? 인성이 꼬문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엔비디아가 어제 종가로 사상 최고가를 갱신을 했어요. 498.9달러에 곧 500달러 돌파하겠죠. 장중에 8월 달 말쯤에 한 502달러의 장중 고점 찍은 적은 있어야 되면 종가 기준으로는 어제가 최고가였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도 상승을 하고 다 이제 반도체 관련 주에 상승을 해서 아무래도 반도체 주에 관심이 상당히 좀 많이 생기는데 아무래도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반도체 주에 하반기 실적도 기대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맞춰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종목만 지금 상승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좀 덜 상승한 종목으로 좀 없을까 엔비디아하고 좀 관련된 것들 중에서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엔비디아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는 역시 고공행진 계속 이어가고 많은 사람과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 이런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함께 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을 고르셨나요? 오늘 고른 종목은 아이크래프트예요. 이게 네. 이제 뭐 엔비디아하고 관련된 회사는 우리나라에서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뿐이에요. 왜냐하면 완성품을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바로 연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납품하기 위해서 여러 공정이 거치잖아요. 우리나라에 엔비디아하고 연결 안 된 회사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은 하는데 아무래도 이 회사는 그 기간 통신 사업자의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는 사업을 하는 사업이에요. 솔루션도 제공을 하는데 이 회사가 지난 10일 날 그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ETRI하고 그리고 통신사 3사하고 연합해 가지고 그 공청회를 한번 했어요. 국책 연구과제인데 5G 환경하에서 연합학습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는 서비스를 시연을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연합학술 기술이라는 게 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개인 데이터를 학습하는 그 학습이 가능한 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블록체인하고 연결되면서 매우 안전한 학습 기술로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상당히 가능성이 크다. 라는 쪽에서 관심을 받는데 이 회사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네.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29억 흑자로 나왔어요. 지난 분기에 25억 흑자로 전환되더니 올해 3분기엔 더 커졌어요. 작년 똑같은 분기에 실적이 12억 적자였거든요. 상당히 좋게 나오고 그리고 이걸 온기까지 더하니까 거의 영업이익은 거의 한 50억 가까이 될 것으로 생각해요. 작년 영업이익이 단 2억이었거든요. 네. 엄청나게 크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도 한 20% 늘어나고 실적 다 좋아요. 그리고 이게 엔비디아하고 또 연결됐다는 게 지난 6월 달에 한번 급등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장비를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납품을 해요. 근데 요것이 실제적으로 설치가 되고 완성이 그러니까 납품이 체결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급등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장비를 직접 우리나라에서 받아서 수입하는 그런 회사다라는 상당히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그 거래량이 좀 증가하면서 상승세는 좀 완만하게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거래량이 좀 오늘 많이 들긴 했는데 조금 더 터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외국인도 매도에서 매수로 좀 전환
전환한 상태고 조금씩 크진 않지만 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한번 관심을 갖는데 일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상당히 완만하게 움직여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한 주성 엔진이라 한미 반도체 그렇더니 이 위쪽에서 크게 움직이거든요. 신고가를 내면서 근데 상당히 완만하게 움직인다는 쪽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목표가는 개인적으로는 한 5,000원 정도. 전 한 번 매물대를 지난 두 번째 매물대 전까지 5,000원 목표가 두고 한번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따라가기 전략으로 우리 시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이미 6월에 한번 이 엔비디아 이슈로 뭐 좋은 시세를 보여줬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아이크래프트를 종목으로 선정을 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엔비디아 따라가기라는 키워드로 저희가 이 김태성 본부장께도 함께 이 키워드를 알려드렸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엔비디아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우리 시장에서 공략해 보면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지금 한미 반도체가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시장의 수급 자체가 이 HBM 쪽을 좀 가리키고 있다 보니 이쪽을 봐야 되는 것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미 반도체처럼 지금 노이즈가 있는 쪽을 공략하기보다는 그동안에 조금 이 저평가돼 있는 기업들 한번 찾아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 지금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그동안에 소외를 받았었던 소재 쪽에서 한번 힌트를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가지고 있던 재고가 다 줄어들게 되면 새롭게 제품들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제 반도체 산업 혹은 제조업의 그냥 당연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소재 쪽 혹은 이 소모품 관련 기업들의 이제 매출 또한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월덱스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월덱스는 식각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소모품을 좀 만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이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 식각공정 이 장비를 만든다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또한 그 장비를 만드는 업체에서 계속해서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걸로 이제 계약 체결이 됐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지금 네. 같은 경우에는 초격차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이러한 소모품조차도 이 퀄리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 소모품 전문 업체에서 부품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이거 월덱스 맞나요? 아, 제가 조금 착각을 했네요. 네. 아, 제가 사실은 이제 HBM 관련해서는 TLB를 좀 갖고 나왔는데 제가 이 부분 다시 정정을 한번 드릴게요. TLB요? 네, 일단 TLB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DRAM에 대한 이 출하량 증가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HBM 같은 경우에는 이 DDR4, DDR5의 수요와 저는 네. 맞물려서 이제 같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TLB를 좀 갖고 나왔었는데 워낙 오늘 반도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네, 제가 좀 빠르게 원래 가지고 왔던 이제 종목을 공개해버린 건데 일단 TLB 또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조드렸었던 부분이 뭐냐면 DDR4에서 DDR5로 가는 과정에서 그럼 DDR5의 매출 비중이 높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이제 DDR4보다는 DDR5로 가는 과정에서 DDR5의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TLB와 같은 기업들이 당연히 실적 대비해서 충분히 저평가를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 그리고 이제 HBM 관련해서는 SK 하이닉스 쪽을 먼저 좀 바라보고는 있는데 내년 한 6월이라든지 7월쯤 가면 삼성전자도 당연히 HBM 쪽의 시장으로 계속해서 이제 침투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제 먼저 선반영이 된 SK 하이닉스 밸류체인도 물론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선반영되어 있지 않는 쪽은 오히려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HBM 관련해서 보실 분들은 삼성전자 쪽 밸류체인으로서는 TLB라고 하는 기업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TLB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엔비디아를 따라가는 전략으로 그 아래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있지만 결국에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 향으로 결국에 좋은 실적이라든지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는 업체로 TLB를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아까 인성희 고문의 아이크래프트와 TLB를 먼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